안녕하세요. TMS 마케팅입니다. 오늘은 줄악기 하시는 분들. 사실 악기의 원리는 줄이든 뭐든 사실 거의 같습니다. 소리가 나는 거는 뭐 공기를 매개치료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공기를 너무 이제 무한하잖아요. 우리가 기준에서 무한하다는 거죠. 뭐 사실 뭐그 정도 지구에는 뭐 대기권 뭐 어떻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참 유한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적으로는 무한하니까 그 무한한 곳 안에서 이 진동을 뭔가를 매개체에서 모아서 표현하고 거기서 색깔이 바뀌고 그런 게 바로 악기입니다. 그러면 악기에서 있어 우리가 줄악기들. 피아노도 줄악기죠. 다만 손으로 뜯고 먹는 게 아니라 건반으로 때려 누르면 건반에서 지렛대 원리로 해서 거기서 뭐 망치를 뻥 때리는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피아노인데 피아노는 정말 메커니즘이 정말로 잘 되는 악기죠. 하지만 어차피 피아노로 소리 내는 것도 줄과 목재입니다. 그리고 기타류 손으로 직접 친다는 거고 이런 리라프 같은 거 작은 거 미니아프 이런 거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과학이 숨어 있어요. 당연히 같은 줄일 때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면 한 옥타브 올라간다. 그런 내용이죠. 그러나 반으로 줄어들면 반 이하로 줄어들 때 어떻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미파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잖아요. 그때는 여기서 1대1 간격을 누르면 도부터 한 옥타브 이 레보다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레를 치고 싶으면 가운데 딱이 레선에서 가운데를 잡고 치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를 올린데 아 그럼 이게 끝이냐? 아니죠. 우리 줄은 그 발현할 수 있는 줄의 잘나는 곳은 2분의 1은 딱 비율 딱 맞으니까 응, 잘나요. 너무 줄이 짧게 맞는다면 그 진동에 대한 너무 빠르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나무도 먹기 힘들지 않으면 무조건 가운데 잘나지만 이 가운데에서 가운데 또 가운데 그럼 2옥타브에서 4옥타브 또 올라가요.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수비가 좀 떨어지는데 뭐 3분의 2 그런 데 부분들은요. 도를 치면 도레미파솔 완전 5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. 뭔 소리야? 그쵸?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도 소리인데 아까 말씀드렸죠? 완전 5도 도레미파솔 내 소리가 나는 곳이 있다고요. 보시면 이쪽 부분 재밌죠? 계속 올라가죠. 이런 식으로 이 줄의 진동과 목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음역은 확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당장 연주는 안 하더라도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음악적 이해가 있다면 음악 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모든 걸다 배워갈 수 없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리고요. 바로 TMS 마크팬은 바로 예체능적인 음악 그리고 문과적 음악, 뭐 세계사 음악사 같은 음악 그리고 이렇게 이과적인 음악으로 세 가지를 다 함께 할수 있게 해서 훌륭한 뮤지션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다채롭고 개성 있고 그런 연주자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? 그렇습니다. 자기 나름 노력이죠.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듣기 싫고 하기 싫으면 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여러분도 이런 원리가 있다. 현악기에서 원리는. 이게 이제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나중에 알아서 찾으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디냐. 어쨌든 막 드릴게요. 다시. 여기부터 봐라. 이렇게 5도씩 올린. 그래서 옥타브를 2옥타브 이상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